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동화 윤정미 8단원 문법에 이제 비코즈랑 비코즈 오브 둘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할때 쌤이랑 같이 완전히 이제 마스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은 교과서에 나온 예문 위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온 예문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예문 먼저 보면,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의궤 because of your book.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 이거 중요한 수거죠? becom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요 in 조심하시고, 의궤. 교과서 보면 내용이 나오죠. 그쵸? 의궤라는 거에 관심이 생겼다. 뭐 때문에? 너의 책 때문에. 그래서 because of는 다 알다시피 뭐뭐 때문에란 뜻이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뒤에 원인이 오는 거예요. 원인. 원인이나 이유가 뒤에 온다. 그래서 너의 책이 원인이죠. 너의 책 때문에 의궤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거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 그래서 비코즈랑 비코즈 오브가 둘다 똑같아. 뜻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비코즈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절이 와요. 절. 절이 뭐냐?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절이 온다 이거예요. 비코즈 오브. 오브가 붙으면은 오브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 이거. 명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명사구. 명사랑 명사처럼 생긴 거. 명사구는 이제 명사처럼 생긴 건데, 뭐 동명사 이런 걸 뜻하겠죠. 동명사, 동사에다 ing 붙인 거. 그래서 명사가 온다.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나 이제 명사 같은 거, 동명사 같은 것들이 온다. 자, 그래서 예문을 봅시다. 자, 두 예문 있는데, I couldn't arrive on time because I missed the bus. 자,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미스는 이제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놓치다. 그래서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자, 그래서 because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온다. 절이 온다 이거예요. 절. I 주어죠. 그다음 miss 동사 왔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because of가 오면 안 되고 because가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is absence from work was because of his illness. 그 직장에서 이제 그의 absence는 이제 결석이거든요. 결석했다. 그가 이제 결근했는데 그의 결근, 결석은 왜, 뭐 때문이다? because of 뒤에 이제 이유가 나온댔죠. 이유, 원인. 그의 질병, 그의 이제 아파서였다. 그래서 because of는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그의 illness, 질병이기 때문에 아픔,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된다. 주의해야 될 거는 참고로, because는 뒤에 원인이 오잖아요. 이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so라는 거는 뒤에 결과가 와요. 결과. 그래서 so는 그래서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온다. 그래서 because랑 so랑 헷갈리면 안 돼요. because 뒤에는 원인, so 뒤에는 결과. 앞에 있는 거 해가지고 뒤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because랑 because of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다 아는 건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봤고, because랑 because of 다른 말로 또 뭐가 쓰일 수 있냐, 요거까지 알면 이제 더 좋겠죠. 고득점 맞기. 자, because가 이제 접속사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두 개가 있죠. as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접속사로 as랑 since. 그래서 접속사로 쓰일 때 because, as, since 세 개가 똑같아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of일 때는 요건 좀 이제 외워야 되는데, 뭐뭐 때문에 on account of, 이것도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on account of.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due to, 뭐뭐 때문에 자주 쓰이는 거. due to도 뭐뭐 때문에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덕분에 뭐뭐 이제 고마운 이유. 고마울 때는 thanks to, thanks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그래서 thanks to, due to, 마지막으로 요거. 요걸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많이 틀리죠. on account of, 요것도 뭐뭐 때문에다.
자, 그래서 요거 요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because of bad weather the school outing was cancelled. 나쁜 날씨. 그래서 날씨가 이제 나빴대. 날씨가 이제 나빠가지고 학교 소풍 아우팅이니까 이제 소풍이죠. 학교 소풍이 취소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because of를 다른 전치사로 이제 써라 이거죠. 그래서 뭐 on account of 써볼까요? on account of 물론 이제 나머지도 되죠. due to도 되고 thanks to도 되죠. due to나 뭐 thanks to 다 된다. 그래서 세 개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래서 on account of due to 그 다음에 이제 bad weather bad weather 뒤에는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because of랑 on account of랑 due to thanks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된다. bad weather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틀리면은 정말로 아쉬운 거예요. 어려운 걸 틀리면 그나마 좀 난데 쉬운 거 조금만 이제 조심하면 맞을 수 있잖아요. 요런 거는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신은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틀린 거 위주로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많이 뭐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요즘에 시중에 교재 많이 잘 좋은 거 많이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가 모자르다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쌤이 가급적 빨리 문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시험 얼마 안 남았지만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다 고득점 맞읍시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